왜 내? 진탕이 약간 느껴지는 거 같아. 아하, 얘 안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한번 몸이 뒤로 빠지면은 비트 섹션이 어렵기 때문에 네. 잡기 쉽지가 않아요. 일단 이 주체를 못하는 어떤 상황인데요. 네, 마지막에 좀 뒤로 가압을 잘 잡아봅시다. 속도로 붙이면서 네. 리커버리를 하고 있어요. 자, 백셀은 아하. 뒤로 좀 빠졌죠. 네. 얘는 12권 바뀌겠다. 서치대 때는 19위였습니다. 소식이 네. 지난 해에 좀 큰 부상이 있었어요. 아, 불안불안해. 불안불안. 무구 형수 같은 경우 이제 뭐 무릎 부상은 당연히 있고요. 또 허리 부상 같은 아, 근데 진짜 많은데. 저런 선수들이 다시 박구장에서 우리가 막 이렇게 채점 매기고 뭐 메디하겠다 막 이렇게 저도 오늘 처음 봤는데 프리스타일 스킬 오늘 처음 봤는데 이런 거 있으면 선수들이 뭐라 보면 뭐라 생각할까? 경사가 있는 코스에서 이 호구리 공간이 좀 상당히 딱딱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무릎에 오는 부담이라든가 또 이 복근 뒤에 배근 어떤 상체 그런 부담이 상당합니다. 네. 자, 스킨 크로스 하면서 돌았죠. 아, 근데 그 맛을 보는 거야, 여러분들 인정? 부상이 많기 때문에 네. 연이어서 금메달 따다니 좀 어렵거든요. 쉽지 않을 점수이고요. 이 상황입니다. 유일하게 프리스타일 스키에서 이관아, 두 대회 연속으로 금메달 딴 선수가 빌로노 선수입니다. 어, 일본 선수네? 네, 빌로노. 아, 니시가카 왔네요. 예, 일본 베테랑 노장이죠. 네. 32세 니시. 32살. 거의 이제 은퇴를 바라보는 선수인데요. 네, 세 번째 올림픽 참가고요. 많이 나왔어요. 주축, 복세고 괜찮아요. 어, 뭐 자체 괜찮아. 와, 빠르다. 뭐야, 싫어? 네, 인상적인 첫 번째 에어였습니다. 오, 이번 주 상당히 스피드를 많이 내는데. 어? 좋아요, 여러분들까지는요. 네. 자, 15초, 16초 가고 있는데, 오, 상당히 스피드가 빨라요. 지금 기둥이 턴이 좀 어, 잘 들어가고 있어요. 와, 앞구르기까지. 시발 올클이다 이건 1위다 야 이건 1위지 와 씨 와 앞구르기까지 와 씨 개 깜짝 놀랐네 와 개멋있었다 진짜 와 야 첫 번째인데 개멋있었고 야 그 두 번째 앞구르기까지 이게 처음부터 어려운 거 그냥 술 와 사실은요. 네. 이게 조금 더 붙었으면 어땠을까. 네, 그렇죠. 좋네요. 자, 착지 좋았습니다. 착지하고 네. 바로. 야, 이건 1위지. 바로 들어갔죠. 어. 자, 이거 이제 앞으로 돌면서 프론트. 와, 앞으로게 개지였고. 완벽하게 잡았습니다. 지금 네. 보면은 그렇죠. 여기 베이스에 손가락이 닿는 게 다 보이죠. 와. 네. 이제 뒤로 도는 게 이제 백핸드인데 이게 더 어렵습니다. 아니, 그리고 저렇게 기술을 하면서도 스피드 느렸던 것도 아니야? 몇 등일까? 아! 아! 개우졌네. 아니 카자흐스탄 사람들이 존나 잘한다. 같이 스레키 현재 4위니까요. 네. 메달권에도 근접해 있습니다만. 근접해 있습니다. 최재호 선수가 이겨야지. 아니야. 10위 넘기 현재 3위권. 맞아? 네. 역시 카자흐스탄 강국이네요. 네. 아 우리 좀 더 긴장해야겠습니다. 최재호 선수 아, 너무 의외로 지금 이게 지금 국병들이 어. 지금 이게 저희가 생각하지 네. 못했던 그런 네. 카자흐스탄이 많이 나타났어요 지금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어 여기 얘 그 해리포터에 나오는 개 닮았네. 저력들이 있는 선수고 상당히 어린 선수예요. 17살. 네, 차세대 스웨덴의 어떤 그렇죠 기대해 주죠. 자, 와 17살? 찌그러졌죠. 네, 몸이 좀 펴져야 되거든요. 네. 자, 이 선수는 좀 왼발이 약간 좀 늦게 들어간 듯한 느낌이 있는데요. 조금씩 벌어지고. 네. 와 17살. 자 사진을 낼라 하지만은 자기가 지금 상체 부위원이 앞으로 쓰러져 있기 때문에